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환상적이었던 2017년 E3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E3에선 개인적으로 기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런 실망감을 상쇄할 만큼의 기대작들이 쏟아져 나와 마음 설레며 한 주를 보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게임들의 홍수 속에서 기대하는 최고의 게임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늘은 그러한 게임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최고의 기대작은 무엇일지, 그것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right now. 정식 넘버링으로는 무려 10년 만에 복귀하는 신작 에이스 컴뱃 7.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에이스 컴뱃은 과거 PS2 시절에 수많은 대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작품으로, 이번 작에선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전투기들이 등장한 한편 궤도의 엘리베이터 및 공중전원과 같은 근미래적인 요소까지 포함한 혼합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가상의 국가 오시아와 에로지아라는 두 개의 강대국이 벌이는 전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면 발전된 그래픽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난기류에 의해 생성되는 각종 리얼한 효과들이 눈을 사로잡았으며, 현실적인 그래픽이 에이스 컴뱃 특유의 화끈한 액션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직 플라이트 슈팅 장르를 접해보지 못한 유저들을 매료시킬 만한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E3를 통해 대작들이 워낙 많이 소개된 데다 일본 게임이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릴 적 에이스 컴뱃을 좋아했던 팬으로서 부활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9위에 랭크해봤습니다. 바이오하자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카미 신지가 제작한 공포게임 이블 이딘의 후속작. 이번 작품은 미카미가 총괄자로서 물러나고 DLC 감독을 맡았던 존 조하나스가 디렉터를 맡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작의 경우 미카미 신지가 제작을 맡으며 많은 기대를 받은 것에 비해 프레임 드랍과 레터박스 문제를 비롯 애매모호한 스토리까지 더해져 초반에는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지속적인 패치와 DLC를 통해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수작 정도의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에서는 전작의 주인공이었던 세바스찬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을 구하기 위해 비밀 조직 메비우스에게 협력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바스찬이라는 캐릭터가 확립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만큼 전작보다는 좀 더 쉽게 스토리에 몰입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며, 플레이 영상에서 확인을 했듯 그래픽 또한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적인 묘사에 의한 공포감이 더 늘어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대작 게임들에 비해 존재감은 살짝 떨어지는 편이지만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단점만 보완되어 나온다면 충분히 명작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기에 공포게임 팬이라면 이 게임은 절대 놓쳐선 안 될 겁니다. 그동안 휴대용 기기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콘솔로 돌아온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최신작. 본래는 5편에 해당하는 작품이지만 리부트하는 의미에서 월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월드를 중심으로 시리즈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논 시리즈는 주로 휴대용 기기로만 발매되어 그래픽이나 시스템 등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신작의 플레이 영상을 살펴봤을 땐 그래픽이 발전한 것은 기본이며 도충을 이용한 몬스터의 추적, 횃불을 이용한 작은 몬스터 내쫓기, 도구를 사용한 은신 등 마치 진짜 사냥을 하는 듯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 했다는 긍정적인 시도의 변화가 엿보였습니다.
이미 많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시리즈인 만큼 팬들에게 있어선 이번 E3 최고의 기대작을 할 수 있는 몬스터 헌터 월드. 이번 작은 소니를 통한 한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 앞으로 공개될 정보를 즐겁게 기다려봅시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돌아온 어쌔신 크리드의 최신작. 시대가 점점 현대에 가까워졌던 최근 작품들과 다르게 이번 작은 아예 고대로 돌아가 형제단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이며, 트레일러만큼은 끝내주게 잘 만든 유비소프트인 만큼 벌써부터 게이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리진은 고대 이집트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을 매력적으로 구현했으며,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 자연 환경 역시 잘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전투 방식이 마치 소울 시리즈를 연상시키듯 변화, 암살뿐만이 아니라 전투 파트에 있어서도 전작보다 발전된 즐거움을 선사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미 산으로 간 전체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되살릴지가 의문이며, 유비식 오픈월드 게임들이 가진 반복적이고 지루한 퀘스트 및 수집 요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번 신작은 전작들보다는 개발 기간에 더 여유를 두고 만든 만큼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해봅니다. 소니의 퍼스트 파티에서 제작 중인 신작 좀비 게임 데이즈곤.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개발사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최고의 기대작이란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게임은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만든 오픈월드 장르로서 숲과 계곡, 사막과 같은 다양한 무대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며, 캐릭터 스킬을 성장시키고 장비를 강화하는 등 RPG가 가진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E3에서는 영화 월드워즈를 연상시키는 좀비들의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잠입 플레이 및 좀비들을 이용한 전투법을 통해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좀비를 쓰러뜨리는 것뿐만이 아닌 폭넓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스토리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 소니의 퍼스트 파티가 보여준 역량을 봤을 땐 지나친 우려일 것 같기도 합니다. 퍼스트 파티의 게임인 만큼 한국어와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봅시다. 크레토스의 화끈한 복수와 액션으로 게이머들을 매료시켰던 갓 오버 시리즈의 최신작. 이번 트레일러에서는 크레토스의 아들이 등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개발자의 정보에 따르면 피를 잃은 친아들이 맞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크레토스와 그의 아들이
북유럽 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 아스가르드에 대한 여정을 다룰 것이라 하며 전작과 다르게 키워드가 복수곡이 아닌 다른 주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 밝히면서 크레토스의 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투 파트에 있어서는 시점이 백비로 바뀌면서 좀 더 웅장함이 강조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무기도 방패와 도끼로 변경되면서 전작들과는 다른 묵직한 액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작품이라 여겨질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가드보어는 이미 전작에 있어선 플스3의 명작으로 인정을 받았던 만큼 새로운 가드보어의 도전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닌텐도의 대표작 마리오 시리즈의 최신작. 아내로 삼기 위해 피치 공주를 납치한 쿠파로부터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마리오의 모험남이란 매번 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각 나라에 있는 파워문을 입수해 배를 강화시키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게임의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에서 기대되는 핵심 요소로 보자면 모자를 이용한 캡처 능력으로서 마리오는 살아있는 모자 캐피를 이용해 생물과 물체에 빙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마치 별의 커비와 같은 각종 능력을 사용해 적들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상점이 존재해 코인을 사용해 해당 국가의 의상도 구입할 수 있으며 닌텐도 게임답게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실 1위에 이름을 올릴 만한 최고의 기대작이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스위치가 정발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3위에 랭크해봤습니다. 2A 게임의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지만 각 게임이 될 확률이 높은 스타워즈 배틀프론트를 2위에 올려봤습니다. 전작은 영화 속 화면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듯한 그래픽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싱글플레이의 부재와 함께 단조로운 게임 구성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신작에선 싱글플레이를 포함시키고 병과를 4개로 세분화시키면서 전략적인 게임성 등을 제공하는 등 전작에서 보여준 단점을 모두 개선한 그야말로 완벽한 스타워즈 게임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플레이는 시즌제로 진행, 시즌마다 맵과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EA 게임답지 않게 시즌마다 추가되는 요소는 모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유저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박살내온 EA마저도 스타워즈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유저들의 편의를 생각한 서비스를 많이 시도한 것으로 보아 수많은 스타워즈 팬들을 만족시켜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내에서는 한국어화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아닐까 하네요.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 선정한 1위는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로 영화 기반의 스파이더맨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고 영화 인기에 편승해 제작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런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를 선셋 오버드라이브와 라쳇 앤 클랭크 시리즈로 좋은 평을 줬던 인썸니아 게임즈에서 개발. 그들이 가진 명성답게 이번 작은 뭔가 달라도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다고 하며 스파이더맨 활약상과 함께 피터 파커의 개인적인 일상도 충실히 묘사, 일상과 비일상 사이에 충돌하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봤다면 알겠지만 전투 파트 부분이 다이나믹한 연출과 절묘하게 연결,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펙타클한 연출력을 보여주었으며 거미줄을 타고 맨하튼을 누비는 스파이더맨을 보고 있자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높은 완성도에 감탄하고 맙니다. 영화와 별개로 독립된 상태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번 스파이더맨은 배트맨 아캄 시리즈를 뛰어넘을 새로운 히어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동안 닌텐도에 의해서 소외를 받아오다 드디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메트로이드 시리즈의 최신작. 이번 E3에선 개발 소식에 외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순위를 매기진 않았지만 팬들을 비롯 수많은 게이머들을 열광시킨 작품으로서 영위에 이름을 올려봤습니다. 올해 명작 시리즈의 부활과 함께 사무스 아란의 귀환을 축하하며 E3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